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 2012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원더풀 3척과 부산 비스코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13대 12, 뭐 한 점차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30분 결과는 언제든지 또 어떻게든 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이 초반은 양팀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갔고 일단은 부산 비스코가 약간은 앞섰던 이 전반 처음이었는데 네.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 3척의 노련함이 빛이 났죠. 그렇습니다. 네. 정지혜 선수의 슈팅이 살아나면서 이제 피벗을 이용한 플레이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일단 박소리 골키퍼 양팀의 이제 골문을 지키는 양 선수가 이제 또 잘 막아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반전 13대 12 한 점차 부산 비스코와 3척 실청. 일단 1승 1패를 기록 중인 부산 비스코와 1승 1무를 기록 중인 3척 실청이 되겠는데요. 일단 뭐 순위가 비슷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경기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이제 양 팀이 되겠는데 이 30분의 경기 비스코가 이제 이 후반전 좀 더 이 새로운 각오로 좀 이 파이팅하는 넘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큰 선수들이 있다고 해서 자신감 있는 없는 그런 슈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더 과감한 슈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척 시청도 전반 후반쯤에 이제 미들 속공이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속공 플레이를 후반전에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양 팀의 이제 정진서 이제 삼척 시청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5득점을 성공시켰고 남기은 선수와 윤아름 이은비 선수가 사이좋게 3골씩을 기록하면서 전반전 일단 13대 11로 한 점차 원더풀 3척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도원 체육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뻔.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인천 도원 체육관입니다. 원더풀 삼척과 부산 비스코의 경기 13대 11호 삼척시청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박미라 골키퍼와 이제 박소리 골키퍼 이제 선방률, 방어율을 살펴보니까 이제 박미라 골키퍼가 이제 42.9%. 네. 박소리 골키퍼는 좀 못 미치네요. 그렇죠. 네. 박소리 선수는 뭐 31.6%인데 반면 부산 비스코 선수들이 슈팅이 네. 좀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율이 상대적으로 박미라 선수가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실책은 양 팀이 이제 원더풀 삼척이 4개를 기록한 반면 네. 부산은 3개를 기록했던 양 팀의 모습이 되겠는데 뭐 이게 실책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전에 이제 핸드볼 전용 경기장에서 서울에서 네. 했을 때는 그렇죠. 한 경기에 한 팀이 18개까지 그렇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또한 이 속공을 살펴봐도 이 삼척시청은 3개를 시도해서 3개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네. 부산비스코는 아직 이 전반전 속공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쓰리백 네. 선수에 의존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그러한 이제 전반전 경기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후반전입니다. 30분의 경기가 남아있고 오늘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한 점차 승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양 팀이 벤치의 모습도 후반전을 준비하는 모습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죠. 네. 양 팀의 감독님들 뭐 표정이야 뭐 편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선수들한테 개개인한테 요구하는 지시 사항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네. 일단 뭐 이계청 감독과 김 감독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삼척은 오늘 경기 이제 인천에서 경기가 끝이고요. 이제 삼척 이제 홈그라운드로 네. 이 장소를 옮겨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27일까지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 휴식기를 갖고 3월 2일부터 5일까지 또 이 장소를 옮겨서 핸드볼의 메카 이 삼척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일단 삼척은 오늘 경기 잘 마치고 이제 이 삼척으로 출발을 하면 되겠고요. 부산비스코도 역시 오늘 경기가 이제 인천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선 부산비스코 선수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경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1라운드 리그가 끝나기까지 이제 어느 팀들이 상위권에 진입을 네.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모든 팀들이 약간 상위권 레벨에 있는 팀들이 네? 어느 팀이 될지 예상을 못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13대 11호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원더풀 삼척의 성공으로 후반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는 삼척의 성공입니다. 역시나 일단은 뭐 우선희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길게 잘 봐주는데요. 길게 최설아. 계속해서 주경진, 정면에서 정지혜, 심혜인. 네. 지금 정지혜 선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사다리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네. 심혜인 선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이은비 정면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군요. 네. 조아람의 파울. 길게 최설아. 아, 아 네, 선방. 선방이죠. 하지만 얼굴 네, 쪽으로 여기서. 지금 슈팅이 갔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최설아 선수에게 빠르게, 볼이 갔고 네, 석공까지 연결은 아주 좋았어요. 자, 여기서 얼굴 정면으로 붙이게 네. 됐죠. 일단 충격이 네, 크겠죠. 그렇습니다. 네. 3대 12 일단 힘을 내보는 박소리 골키퍼. 네. 지금 뭐 눈 쪽이 아니라 네. 아래 쪽을 맞다 보니까 경기에서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큰 부상이 아닙니다. 네. 네. 13대 12. 후반전 하지만 이 3척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기회를 네. 놓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3척에서 이제 양쪽 윙에 대한 석공이 적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최설아 선수가 과감한 뭐 멋진 뭐 윙 석공 플레이를 펼쳤지만 실책으로 이어졌어요. 유나름 유현지 선수의 수비. 정면에서 유나름 남기은 던지는데요. 네. 유나름의 주시군요. 네. 뭐 이전 뭐 SK와의 경기에서도 유나람 선수가 네. 저런 슈팅으로 11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네.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 부산 미스코 유나름 3척의 볼. 아, 네. 들어갔죠. 네.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네. 가랑이를 맞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자,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지혜. 그렇죠. 네. 안쪽 라인을 찍었습니다. 계속되는 부산 비스코 공격. 이은비 내주지 않고 바깥쪽 네. 수비수 맞고 옆줄 나갑니다. 우선희 선수의 공백을 지금 최설아 선수가 잘 네. 메꿔주고 있어요. 정면에서 정지혜 수비. 다시 사인 올라와 있는데요. 아, 네. 유나름의 영거프 2득점. 동점을 만든 부산 14대 14. 지금도 보시면 타점이 높게 심혜인 선수 손끝 네. 위에서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눌러서 바운드 슛은 어려워집니다. 정면에서 정지혜, 주경진 다시 리턴. 네. 아, 부산 비스코 선수들 이제 화이팅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수비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지금 선수들의 분위기가 올라서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전에. 주의를 주고 있고요. 계속되는 3척 공격이 이어집니다. 정지혜 던지는데요. 네. 수비 손 맞고 나가는군요. 81사인 올라와 있어요. 볼 놓쳤고요. 심혜인. 네. 아, 일단 막아내는 박소리. 미들 석공. 이은비. 남기은. 네. 아, 여기 있지 않네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아, 네. 여기서 파울.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양 선수 힘내서 멋진 경기 할 수 있게
양 팀 경기 흐름이 좀 더 과열된 그런 모습인데요. 네. 빠르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 동점을 이룬 가운데 양 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척시청과 부산비스코 여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천 도원 체육관입니다. 유나르 피벗. 아, 네. 삼척시청 빠르게 드리블 해 들어가는 정지혜. 아, 라이트 윙에서 네. 최소라. 하지만 유나름의 파울. 네. 이런 지금 미들 속공에 네. 삼척시청의 주 무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정진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전반전 두 번의 선방이 있었던 네. 박스를 걸킵하는데 이번에는 실점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진 선수가 페널티 드로우를 할 때 오늘 지금 던진 슛이 좀 더 신중을 기한 그렇군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아, 다이빙까지 하면서 골키퍼의 움직임은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어요. 아, 네. 네. 아, 일단 네. 부산 공격 남기은 주시죠. 아, 일단은 뭐 부산 비스코 남기은과 유나름 선수가 네, 타점이 높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박미라 선수 손에 지금 닿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양 팀 뭐 슈팅력 좋지만 지금 같은 슈팅은 볼줄이 아주 좋은 그런 코스로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인에서 피버 지 라인 아, 코스. 네. 지금 순간적인 플레이는 좋은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유현지 선수 볼을 잡기 전에 나인 안에 들어서 나왔어요. 네. 공격 무산되는 원더풀 3척입니다. 15대 15. 이은비고요. 정면에서 유나름 던지는데요. 아, 네. 아, 이번에도 상단을 통과합니다. 골망을 그렇습니다. 가르는 부산비스코 남기훈 선수, 유나름 선수 이 두 선수가 양쪽에서 지금 과감한 슛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오른쪽 상단. 네. 네. 16대 15 부산비스코가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반트 패스 여의치 않았고 다시 정면에서 정지해 주치죠? 주경진. 네. 아, 좋아요. 빠르고 과감한 공격 주경진의 득점. 지금도 주경진 선수가 스텝을 다 밟지 않고 네. 달려가면서 캐치하면서 그렇죠. 바로 슛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수비손과 골킵손에 닿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16대 16 정면에서 시은비 왼쪽. 네. 네. 이번에 또 얼굴에 맞았나요? 네. 박미라 골키퍼 양팀이 골키퍼의 순환이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가만히 서 있던 상황이 아니라 완벽하게 털을 나와서 네. 맞았기 때문에 지금 2분간 퇴장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16대 16 동점의 상황에서 원더풀 3척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정면에서 정지혜 최설아 피벗 유현지. 아, 네, 또 선방이에요. 선방. 박소리 골키퍼의 선방에 네. 이은 속공이 이어집니다. 부산 비스코 유나름. 네. 아, 네.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부산 비스코 선수들이 지금 중거리 슛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보면은 구미선상 안에서 점프를 던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뭐 팔미나 떨어질 때의 모습은 뭐 7m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수비들이 좀 더 한 발 정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골키퍼로도 속수무책이죠. 그렇습니다. 주경진 바깥쪽
다시 정면 피벗 어패스 파울 유현지 공격은 부산입니다. 빠르게 17대 16 한 점의 리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 부산 비스코 공격권을 가져오는데요. 뒤로 내줬고요. 돌지 못하게 수비하는 삼척. 다시 남기은. 아 이번 파울인가요? 네. 네. 아, 전반전에는 수비에 치중된 모습이 많았다고 하면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양 팀 다 공격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17대 16 후반전 20여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기 여자부 경기 첫 경기인데요. 부산 비스코 전반전 13대 12로 삼척시청이 한 점을 앞선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상황은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최설아 디봇 네. 선수비 일단 성공이고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네. 앞쪽에 있는 수비 선수들이 들어줌으로써 패스가 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유나름 이은비 정면 아 네. 유나름의 롱슛을 막지 못하고 있는 삼척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유나름 선수는 자신감이 완벽하게 들어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계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18대 16 두 점차 리드를 내주게 됐는데 일단 특히 유나름 선수가 계속해서 이 성공을 시키면서 자신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또한 남기훈 선수까지도 지금 자신감이 회복이 됐어요. 네. 반면 지금 삼척시청에서 수비 형태가 보다 후반전에 좀 더 육미선상에 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중거리 슛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이제 수비를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격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특이한 점이 이 상단을 계속해서 네, 골망을 가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 선수들 이 컨디션이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네. 선수들 말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코스가 있어요. 네. 네, 바운드라든가 하이 쪽에 위쪽이나 아래쪽에 그렇군요. 좋아하는 코스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삼척 수비 선수들이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이 빼치지 않고 위에서 던질 때는 바운드 슈팅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18대 16, 19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후반전 일단 부산 비스코가 이 전반전 한 점에 리드를 내준 것을 역전시키고 다시 두 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 삼척시청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쉽게 네. 물러서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죠. 정재 선수고요. 주경진 정면에서 시메인 주경진 네. 이번에도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행운의 슛. 네 오늘 뭐 박수리 선수 선방은 좋은데 네. 아쉬운 점이 골대 맞고 박수리 선수 맞고 들어가는 풀이 3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운의 볼 네. 맞고 바운드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버스텝이죠. 오버스텝. 삼척시청의 속공 정재. 네. 아 역시 뭐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잘 봤고요. 정재가 일단 패스를 준 척 하다가 네. 본인이 성공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8. 아, 뭐 순식간에 동점이 됐네요. 네. 네. 오늘 뭐 양팀 공격력이 남자 선수들 못지않게 빠르고 네. 또한 적극적인 공격이 펼쳐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네. 동점과 역전이 거듭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빗나갔고요. 네. 계속해서 3척 또다시 역전에 찾아옵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줬던 조남은 심판.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삼척의 공격인데요.
정면에서 네. 추경진 아 이번에는 눈치를 챘죠. 네. 네. 빠르게 남기윤 네. 서공 성공시키는 부산. 여기서 일단 옆에 있던 남기윤 선수 수비가 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속공 플레이 네. 성공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정지. 네. 헐헐 날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 정지혜 선수가 네. 팀의 위기 때마다 경기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 파악을 하는 선수예요. 네. 전반전 이어서 후반전에도 맹활약 펼치고 있는 동점의 네, 상황 찬스죠. 아 이번에 박미라의 선방 볼 살려내면서 패스 이어갑니다. 4대3 지메인 네. 아 막소리 잘 막았죠. 선방을 해줍니다. 네. 19대19 동점의 상황 리버드 네. 아, 네. 우선 앞서서 차단은 잘 시켰지만 리바운드 볼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삼척시청 입장으로서는 골대 맞고 아드레스 우선이 아, 네. 아 이게 안 들어가는군요. 자 우선이 선수 오버슛을 박설희 선수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네. 9대 19 주아람 네. 자 골이 인정이 되죠. 네. 성공이 되는군요. 자. 여기서 주아람 그렇습니다. 지금 유현주 선수가 6미 라인 안에서 수비를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정지혜 7m 들어온대요. 7m 들어오. 정재 선수 준비합니다. 7m 들어오. 아, 아 네. 이번에도 선방. 네, 오늘 뭐 박수리 선수 수운이 아주 큰데요. 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전에 파울. 파울로 인정이 네. 됩니다. 니은비 남기은 수비 맞고 네. 다시 윤아름 이은비 네 지금 앞서서 잘 끊어주긴 했지만 자 슈팅 아 네 벗어났어요. 이번에는 벗어났고요. 네. 심혜인 정지혜 한 점을 뒤지고 있는 삼척입니다. 정지혜 자, 주경진 아, 네. 비었었는데요. 네. 여기서 수비 맞고 나갔죠? 그렇습니다. 아, 좀 아쉬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주경진 선수가 들어갈 때 앞쪽에 비어 있었는데 본인을 봤어요. 네. 우선이 네.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심혜 선수 잘 봤고요. 우선이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다 보면 수비 네. 선수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뒤쪽에 분명히 공간이 나옵니다. 문아름. 비벗. 아 여기서 노치욱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네. 주경진, 유현지. 아 네. 실수될 뻔했죠. 네. 일단 끝까지 집중을 해야 하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면. 아 네. 발로 막아내는 골키퍼. 11분여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20대 20 계속해서 팽팽한 경기. 지메인 바깥쪽. 자 무리하게 들어가보세요. 우선이 네. 역시 윙플레이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는군요. 라이트윙 우선이. 지금 우선이 네. 선수도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지금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작았어요. 네.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자 박수리 선수가 주저앉을 것을 예상하라고 가랑이 쪽을 잘 봤습니다. 그렇죠. 이은비. 일단 부산비스코의 김갑수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21대 20 또다시 삼척시청이 한 점을 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네. 경기는 정말 이 엎치락뒤치락 이 변화가 많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유독 골키퍼의 선방이 네. 돋보이고 있었는데요. 어제 인천시 경기에서도 주위 선수가 워낙 대구시청의 주위 선수가 그렇군요. 워낙 많은 선방을 해줌으로써 네. 인천시 체육회가 대구시청한테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오늘도 양팀 골키퍼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방을 해주기 때문에 뭐 워낙 많은 동점 그리고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제 11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오늘 경기인데요. 후반전 일단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실책은 뼈 아픕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실책하는 팀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펼쳐질 겁니다. 네. 21대 20으로 한 점을 뒤치고 있는 부산비스코 공격을 이어갑니다. 아, 네. 네. 유나름의 득점이군요. 아. 자, 지금도 밀리면서도 네. 끝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렇죠. 앞쪽이 비었어요. 아, 일단 예. 다시 주경진 앞쪽에 있는데요. 아 네, 수비손 잘 막아냈죠. 네. 뭐 이수정 선수 수비가 돋보인다 그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뭐 이수정 선수도 끝까지 따라붙어서 브로킹까지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비 정면에서 유나름. 끝까지 알 수 없는 경기. 21대 21 동점. 남기은 선수고요. 유나름. 네. 아 이번에는 수비손 한번 거치면서 박미라 선수 손쉽게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메인 장은주. 네. 이번에도 역시 양팀의 골키퍼의 선방. 아 우선이 네. 선수가 자 파울로 차단을 시켜보고요. 수비가 네. 이제 정비를 시키기 위해서 네. 앞서서 파울을 시켰는데요. 21대 21
앞장면 유나름. 아 이번에는 골대 맞고 네. 다행히 남균 선수가 잡았습니다. 뒤로 내준 볼 남기은. 아, 네. 아, 아 들어가는군요. 아 네 네 뭐 골킵을 속이긴 했지만 전부 다 골대를 맞고 나왔기 때문에 네. 부산비스코 선수들 입장으로서는 아쉽겠어요. 장은주 이번에는 네. 성공입니다. 계속해서 레프트 윙에 이제 공격을 이용해봤던 삼척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성공. 장은주. 네. 손영은 선수가 투입된 부산. 장면에서 주시죠? 유나름. 아, 아 네. 오늘 유나름 좋아요. 네 오늘도 뭐 유나름 선수 뭐 힘든 와중에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네. 지금 본인의 경기 능력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컨디션이 좋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핸드볼 선수들은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22대 22 오른쪽인데요. 주경진 유현지. 네. 아 유현지 어머니요. 돌면서 득점 피버 플레이 팀의 한 점을 보탭니다. 네, 앞에서 파울로 끊어졌고요. 네. 유현지가 본인 득점을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패스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끝까지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남기훈 피벗 조아람 여기서 파울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2분간 퇴장 장은주 선수인가요? 네 지금 한 골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줄 건 주고 그렇죠. 막을 건 막는 그런 모습이 네.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7m 드로우 또한 이 장은주 선수의 파울. 어떻게 보면 이제 6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네. 아, 네. 여기서 골대 맞고 안 들어가는군요. 네. 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쉬운데 리바운드 볼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아, 여기서 네. 또한 이 부산비스코의 남기은 선수에게 퇴장, 2분간 퇴장을 하는데요. 김용구 심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현지 선수가 빠져나갈 때 옷을 네. 심하게 잡아당겼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 5대5 공격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네. 두상 충돌 조아람과 정재 선수인데요. 자 중심이 지금 스텝을 잡는 상황에서 밀었기 때문에 중심이 네. 넘어지는 상황이 됐죠. 심해인 피벗 3방 빠르게 일단은 속공 이어가봤지만 우선 선수가 수비를 일단 저런 게 노련함이에요. 그렇죠. 네. 오펜스 파울보다는 본인이 먼저 넘어지면서 그렇죠. 파울로 잘 끊어줬고요. 네. 또 이제 공격이라든가 백코트 하는 상황이 너무 좀 흥분한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심판은 좀 더 차분하게 파울의 난 지점에서 시작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면 날은 이번엔 정면이었습니다. 네.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볼 23대 22 4분여의 시간
한 명이 부족한 삼척. 네. 또한 줄 곳이 없죠. 양 팀이 이제 한 명씩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자, 5대5 공격이기 때문에 줄 곳이 없기보다는 미리 뛰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이번에 잘 막아줬고요. 네. 아. 자, 볼을 갖고 3초. 네. 이상은 있었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삼척에게. 네. 자, 리바운드를 하고서 패스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이 볼을 오래 갖고 있게 되면 아니면 파울을 유도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죠. 아, 아, 나갔군요. 네. 패스가 길었죠. 23대 22 이제 한 점차 양 팀의 이제 벤치가. 네. 1희 1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하나의 이제 벤치에서 이제 모습이 분주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벤치에서는 좀 더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 김갑수 감독 작전 요청합니다. 23대 22. 아, 오늘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네.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여의 시간. 이제 이 시점에 양 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실책을 줄이는 게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퇴장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이제 실책이 없이 또. 네. 퇴장하지 않는, 퇴장 당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분여의 시간이 남은 이제 양 팀의 벤치 이계천 감독도 열심히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난 경기 가까스로 무승부를 이루면서 일단 오늘 경기를 이제 갖게 되는 삼척과 지난 경기 승리로 이끌면서 연승에 도전하는 부산 비스코의 경기. 양 팀에게 있어서 이제 정재해와 윤아름, 또한 이 박미라와 박소리 골키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양 팀의 뭐 공격수 중에 키포인트가 있다면 또 골키퍼들의. 네. 선방이. 그렇죠. 남은 3분 50여 초를 판가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23대 22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점 뒤지고 있는 부산의 공격. 윤아르. 네. 골대 맞고 리바운드 삼척. 자, 삼척에서는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삼척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주경진 우선이고요. 심혜인. 자, 파울로 잘 끊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지혜 선수 쪽 선수만이 이 경기를 흐름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척에서는 정지혜 선수한테 의존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주경진. 아, 이것도 불발이 되면서. 네. 공격권은 부산입니다. 윤아름 선수가 이제 김갑수 감독에게 긴 지시를 받았고요. 네. 이제 공격을 지도하겠습니다. 윤아름 23대 22. 이은비. 네. 스탠드 슛.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아름 선수, 남기훈 선수를 집중 마크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 비스코에는 이은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은비 선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네. 아, 주경진. 아, 아, 네. 이것도 박소리가 선방을 내는군요. 23대 23. 아, 여기서 또 다른 볼거리를 또 제공하는 양팀. 네. 2분여의 시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양팀 다 서두르지 않지만 공격에 대한 패턴, 이제 팀의 작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여기서 경기가 중지됩니다. 일단 이은비. 네. 선수. 네. 발에 쥐가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닌가요? 네. 자, 아니군요. 네. 지금 근육이 약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양
운동선수, 우리 특히 핸드볼 선수들이 무릎이라든가 발목에 테이핑을 많이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싸움 하다가 순간적으로 근육이 뭉치는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나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양 팀. 주시죠. 공격 네. 일단. 자. 앞서서 브로킹으로 잡았지만 리바운드를 못했기 때문에. 주시죠. 여기서 23대 23 3척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아쉬운 공격을 놓치는 부산이고요. 일단 3척은 이계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척에서는 선수들한테 쉬식을 주면서 아마 팀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데요. 반면 지금 스코에서도 지금 수비를 잡아내고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시켜야지만 네.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3대 23 3척 시청과 부산 비스코 팽팽하게 시청 일관 양팀의 이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가족 단위로 경기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경기 때보다도 어제는 뭐 인천 네. 팀들이 여자팀 남자팀의 그렇군요.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 경기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27일까지 이제 월요일까지 인천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집니다. 갈수록 그 흥미가 더욱 진진해지고 있는 핸드볼 많이 이제 보러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3대 23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네. 자, 너무 침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패시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3척의 실책이 나왔고요. 속공 이수정. 네. 네. 이제는 40초를 부산 비스코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서로 이제 크로스하는 과정에서 볼을 놓쳤는데요. 네. 부산의 공격 이은비 허현경 남기은 유나름 바운드 패스로 박주미까지 네. 네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정면 패시브 사인 올라와 있어요. 자, 남기은 연결이 될 텐데요. 아 네. 이번에 유현지 선수가 네. 유현지 또 다시 놓치는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자, 앞서서 파울이죠. 아, 우선이. 네. 네. 또 다시. 자. 부산. 네.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부산 비스코. 아, 부산 비스코가 이렇게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부산 비스코 선수들 뭐 너무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24대 23 한 점차 부산 비스코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23대 23에서 이 마지막 남은 10초의 상황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3척에게 너무나 잔인한 시간이 되겠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1분여를 남겨두고 동점 상황에서 공수가 지금 네 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삼청한테는 그 1분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1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정지혜 선수한테 연결 이제 가로채기 시도하고 네.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 실책이 마지막 실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8시에 웰컴 루크로서 상무 피닉스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네 세레머니 상은 박미라 골키퍼 네. 오늘 경기 뭐 좋은 선방으로 팀 이제 이 파이팅 넘치는 경기에 공헌을 했던 박미라 골키퍼가 세레머니 상을 한정규 부회장에게 시계를 받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드풀 3척과 이 부산 비스코 경기의 득점왕은 네 득점왕은 누구일까요? 핸드볼 협회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사인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MVP는 박소리 골키퍼군요. 네. 자, 박소리 선수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본인의 표현력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아, 네. 이것이 이 선수한테 가장 장점일 수 있고요. 네. 우리 핸드볼에서는 본인들의 기쁜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 아쉬운 건데, 그렇죠. 박소리 선수 이 부분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의 1등 공신 박소리 골키퍼가 오늘 경기 MVP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첫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경기 네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남자부 경기 웰컴 루크로사 상무 피닉스의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도원 체육관입니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 멀진 않을 거야 승리를 위한 그 순간이